세 번째 메인 보스 부정한 토시입니다. 개인적으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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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웠던 보스고요.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. 일단 제일 마지막 보스 바로 앞 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여기서는 보호막 돌진 요걸 많이 해서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. 보호막 돌진을 맞으면 살짝의 틈이 생겨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화살은 조심히 쏴주셔야 됩니다. 특히 요 공격할 때 요때가 기회예요. 이때 점프샷을 해서 저놈 머리 헤드샷을 해주시면 경직 걸리거든요. 요렇게 이때 극딜 타임입니다. 생각보다 많이 오랜 시간 엎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때릴 수 있어요. 마무리까지 탁 해주고 피 많이 뺐죠. 이 공격은 그냥 보고 피할 수 있는 쉬운 공격입니다. 활은 잘 써줘야 돼요. 저렇게 활을 튕겨내거든요. 저 튕겨난 화살이 다시 저에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화살 쓸 때 조심하시고 피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호막을 이용해서 도망 다니셔도 됩니다. 보호막 게이지 항상 이제 신경 쓰면서 사용해 주시고요. 이렇게 화살 튕겨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요 공격은 이제 보호막으로 한번 맞고 옆으로 띄워주시면 됩니다. 요는 또 뒤 보이고 있을 때 공격 조금 해주시고 공격 조심해주셔야 되고요. 3단 공격 피해주시고 이제 또 틈 만들어서 한 대씩 때려주시고 최대한 야금야금씩 때려주셔야 돼요.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. 좀 생각보다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것도 이제 보호막으로 막아주시고 여기서 정말 운 좋게 패링을 성공시켰어요. 노린 건 아닙니다. 또 기회가 왔죠. 이때 헤드샷을 먹여줘야 되는데 아 이게 피하면서 헤드샷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못 맞췄어요. 이때 늦었어. 이때가 진짜 기회였는데 오히려 당했습니다. 피를 채우면서 또 쳐맞았죠. 피 채운 의미가 없었습니다. 이때 피하기 쉬운 공격 안전하게 피를 계속 채워주시고요. 계속 피 채우면서 달라서 거의 마무리입니다. 보호막 돌진으로 해서 마무리 해줬습니다. 정말 힘든 보스였어요.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 보스 하나만 남은 상태네요.